그래서 48쪽입니다. 어휘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뭐 형용사형, 부사형 이런 형태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래서 위에 careful하고 carefully를 짝 지어놨으니까 terrible하고 terribly를 짝 지으면 되겠습니다. terribly. 오케이, 스펠링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형용사, 부사에 대한 얘기고요. ly 붙였다고 무조건 부사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주의도 드렸습니다. 자, 공통으로 알맞은 말. 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넣으라는 것은 무슨 문제냐? 다의어 문제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the tree started to more root and grow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en did the car accident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뭐겠다? 그렇죠, take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원형 쓸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에 did it을 하고 있죠. did it start. take place는 무슨 뜻이고? 이렇게 여기선 개최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같은 말은 happen의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when did it happen? when did it take place의 뜻은 그 일이 언제 생겼냐? 교통사고죠. The car accident는 교통사고 언제 발생한 거야? 라고 take place happen을 알아두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take root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started가 과거 시제 전체고 to 부정사 안에 있기 때문에 원형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grew는 왜 꼬라지죠? 오케이, 그렇죠. 여기에 1번 동사죠. 1번 동사가,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죠, 이 생략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여기에 뭐가 생략됐고, the tree가 생략됐고, 그러니까 1번 동사는 the tree가 started고 2번 동사가 grew니까 started의 시제랑 똑같이 시제 일치 grew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뜻은 나무가 뭐 했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했다? 자랐다. 자라기 시작했다가 아니고요, 그냥 자랐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와도 큰 문제는 없느냐 하면, 여기에 grew 대신에 grow를 써도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여기에 end하고 grow 사이에 뭐가 생겼댔다? The tree started to가 생겼된 거죠. 그러면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내용상, 문법상은 뭐 grew가 맞는데, 내용상은 이렇게 하면 이게 생겼됐다고 보면 되니까, the tree started to가 생겼됐다고 보면 되니까, grow가 온다고 해도 틀린 문장은 아니겠습니다. 자, 3번의 두 가지 문제는 영영풀이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 vehicle with wheels that is pulled by horses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that은 뭐 하는 놈이겠다? 관계사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있는 녀석 봤더니 pulled는 풀의 몇 번째 녀석이니까. 오케이, 풀의 뜻이 뭔데? 푸시입니까? 끌다죠. 반대입니다. 미는 건 푸시예요. 자, 근데 입장 바뀐 어떤 시, 수동태처럼 여기에 be 플러스 pp로 돼 있죠. 그러니까 끌리는 이 말이죠. 잡아당겨지는 누구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선행사는 뭡니까? 이게 관계사면 분명히 선행사가 있을 텐데, 선행사는 그렇죠, wheels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with wheels도 똑같이 뭐 하고 있다? vehicle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생님,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게 관계사라고 하는 순간 이거 are 아닙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are일 수가 없어. 왜? 선행사가 뭐가 아니다? wheels가 아니고 vehicle이죠. vehicle의 뜻은 그렇죠, 탈 것이라는 뜻이죠. 운송수단.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두 개가 vehicle을 꾸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시는 어떤 vehicle? 바퀴가 있는 vehicle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vehicle that is pulled by horses, 말에 의해서 당겨지는 vehicle 됐습니까? 자, 그러면 with은 with도 뭐로 바꿔 쓸수 있죠? 바퀴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을 전달하면 되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at has 됐습니까? which has로 바꿔 쓸수 있고, 또뭐 having도 가능하겠습니다. having이나 that has를 써야 하는 이유는 선행사가 a vehicle이라는 단수기 때문에 have를 써서는 안 되겠죠. that has a vehicle that has wheels that is pulled by horses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영풀이 자세하게 봤고요. 답은 그럼 당연히 뭐겠다? 캐리지겠죠. 캐리지. 마차라는 뜻의 단어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차에는 wheels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pulled by horses죠. 말에 의해서 당겨집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여기에 horse가 영영풀이에 보면 관계사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영영풀이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일단 summer는 summer인데 일단 이건 그냥 사람이잖아.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지 좀더 범위가 좁혀질 수 있겠죠. 됐습니까? Whose job is to make and repair metal object 하고 있죠. metal object의 뜻은 그렇죠. 금속 물체들, 금속 물건들. object 대신 쓸수 있는 건 T로 시작하는 그렇죠. things로 바꿔 쓸수 있죠. object가. 자, object는 여러분들 이제 좀 어렵고 신경 써야 할 단어로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만날 뜻은 뭐? 물건, 물체.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에서는 목적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동사로 사용되면 희한하게도 좀 희한한 뜻이 얘들하고 아무 관계없이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대하다. disagree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반대하다라는 뜻일 때 뭐뭐에 반대하다 할 때는 어떻게 쓰냐 하면 object 2인데요. 근데 이 2가 뭐의 2다? 전치사의 2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 가는데 반대한다라는 표현할 때 I object to going there 이렇게 해야 됩니다. I object to go there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어디서 얘기 들었던 문법이죠? 됐습니까? 뭐뭐에 반대하다. object. 자, object라는 중요하고도 좀 복잡하고 외울 게 많은 어휘에 대해서 나온 김에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휴스를 보고 무슨격 관계사라고 하고 그렇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명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두 문장으로 분리한다 그러면 someone and his or her job 이렇게 되는 거죠. someone and his or her job is to make an repair가 이꼬라지로 생긴 이유는 to가 생략된 거죠. and로 병렬 구조가 앞에 to 부정사 나오니까 뒤에도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 같은 경우엔 to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영영풀이 해석하면 어떤 사람 그의 직업이 그 또는 그녀의 직업이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인 만드는 것과 수리하는 것인 무엇을 금속으로 된 물체들을 금속 물건들을 metal object를 to make 하거나 to repair 하는 job을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겠다? 답이 두 개죠? 좀 길게 하면 길게 하면 blacksmith 됐습니까? 짧게 하면 스미스죠. 대장장이란 뜻의 단어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blacksmith 또는 smith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법 파트에 문법의 대화 파트죠. 참 관로하면서 알맞은 말. 그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주요 대화 뭐 배웠냐? why랑 바꿔 쓸수 있는 one makes였습니다. one makes가 또는 one made 이런 것들을 써서 5형식 문장을 표현하면 되는데 make가 사역동사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목적어와 할 행동을 시제와 관계없이 to 없는 동사 원형으로 한다는 게 문법적인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I want to see the movie Avengers. 오케이. 그래서 the movie 하고 Avengers 사이에 쉼표 넣어도 되겠죠. 이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의 쉼표라고 하죠. 나는 뭐인 뭐를 보고 싶다? 영화인 Avengers를 보고 싶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러면 되겠다? 답 골라서 읽으면 What makes you want to see it? 하면 되겠죠. What makes you want to see it? It이 가리키는 건 얘기할 거고요. 얘랑 같은 표현 살펴보겠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게 여기에 want의 형태입니다. 선생님 여기에 to see 와 있어요. 자, 이 to see가 오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얘의 목적으로 왔으니까. 됐습니까? 뭐의 형태를 주의하면 돼? want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아니라야 된다? to, want가 와서는 안 된다는 게 make, a, 동사, 원형이죠. 됐습니까? 5형식에서 to, want가 오면 안 된다. 분명히 뭐 make 할때 to도 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왜 있지? 이건 want to see입니다.
그거 보는 걸 원하. 그래서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걸 보고 싶게 만드냐라고 묻는 거고요. 그래서 I like Marvel Comics. 좋아하는 because란 말을 넣으면 되겠죠. 이게 뭐 묻고 답하는 거니까 이유 묻고 답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도 된다. Because I like Marvel Comics.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마블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써뭐 because를 안 넣었다면 쉼표하고 I want to see it 이란 말 붙일 수 있겠죠. 나 그거 보고 싶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it이 가리키는 건 The Movie, Avengers가 당연한 거고요. What makes you want to see it 대신 쓸수 있는 건 왜, why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그거 보는 것을 to Do you want to까지 써놓고 to see it 하고 갔죠. Why do you want to see it? 왜 보고 싶어? What makes you want to see it? Why do you want to see it? What makes you want to see it? 자, 그 다음에 이과의 대화는 조금 어렵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may I 하는 것들, may I로 했던 것들은 뭐 may I open the window 했을 때 yes you may인데.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에 대해서는 No, I don't mind가 허락하는 거라 했습니다. 난 싫지 않아. 그것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했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거, 뭐. 그래서,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중에서 May I도 가능한데요. May I open the window 했을 때 그때는 Yes가 대답이 되는 겁니다. 허락하는 표현으로서. 됐습니까? 뭐, Let me come in though. Yes, you may. Yes가 대답이라고 쭉 얘기했었죠. Is it alright if I come in? Yes, it is all right. 괜찮아. Am I allowed to come in now? 이것도 yes. You are allowed to come in now가 yes가 전부 허락하는 건데, do you mind만 유독 너는 싫겠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no가 허락해주는 표현이니까 주의하라고 했던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쭉 보다 보니까 어쩌고 do you 어쩌고 저쩌고 if I use your phone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 대신 쓸수 있는 거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t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narrowly 뭔가 생략한 말이라 했습니다. 뭔가 많이 생략됐다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at all의 뜻이 뭐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완성하겠습니다. A가 뭐라 그랬다? Phone 했겠죠. Do you mind?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전부 다 yes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너는 뭐 하겠니? 싫겠니? 만약 내가 너의 폰을 사용한다면 싫겠냐? Yes, I mind. 싫어 이러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착하게도 뭐라 그런다? No, not at all 하고 있죠. 전혀 싫지 않다. Here it is.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보세요. 벌써 선생님 설명할 게 많대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if I use your phone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가 있겠다? Your phone. 그렇죠. Do you mind using your phone? 그리고 to use가 안 되는 이유는 mind가 누구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enjoy나 finish나 keep이나 이런 것들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녀석이기 때문에 do you mind using your ph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 not at all. 그래서 일단 뭐를 줄여놓은 거다? No, I don't mind at all. 라 했죠. No, I don't mind at all이고요. at all의 뜻은 무슨 뜻이고? 전혀란 뜻이라 했죠. 뭐를 강조할 때 쓴다? 그렇죠. not을 강조할 때 쓴다. 부정어에 강조를 했습니다. 난 전혀 싫지 않아. 뭐 여기다가 목적어 넣으라면 it을 넣을 수도 있고요. using my phone 대신 왔습니다. I don't mind using my phone at all. 내폰 쓰는 거 전혀 싫지 않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e it is. 여기서 it은 my phone 대신 왔죠. 근데 이걸 my phone을 썼을 때는 here, 나중에 부사의 도치라는 거 배울 텐데요. here is my phone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뭐가 아닌 건 조심해라. here they are가 아닌 건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단수를 받아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지금 이 얘기 뭐 하느냐? 만약에 do you mind if I use 뭐 do you mind if I put on your shoes 이랬어. 됐습니까? 뭐 이거 빌려줄 일은 잘 없겠지만 어쨌든 뭐네 신발 좀 신어봐도 되겠냐 이랬는데 no not at all here they are가 돼야 되겠죠 그때는. 됐습니까? 지금 단수 명사기 때문에 here it is가 왔다는 겁니다. 뭐 영어를 쓰는 놈들은 그놈의 단수 복수 미쳤죠. 됐습니까? 그
그리고 이외에도 바꿔 쓸 수 있는 건 여기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here it is, here they are 대신에 you를 쓰면 here you are 같은 것들도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내주면서 쓰는 표현이죠. 여기 있어, here you are. 이때는 뭐 그냥 you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here you are, 여기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만약에 똑같은 표현이 마침표로 하면 뭐가 가능하다? Let me use your phone. 됐습니까? 했을 때는 Yes, you may 라 했죠. Yes, you may. 대표적으로 허락하는 게. 이외에도 괜찮겠니? Is it okay? Is it okay if I use your phone? 됐습니까? May I use your phone?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겠다라는 거. 거기고 그렇게 물었을 때는 Yes가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빈칸들은 채워. 자, 그래서 여기는 one makes you come here 라든지 또는 one made you come here. 근데 여기에 makes 쓰든지 made 쓰든지 별 관계는 없는데요. 뭐든가요? makes든가요? One made you come here. 뭐 과거로 물어봤네요. One made you come here 였고요. 그 다음에 난 정말 코리안 TV 쇼에 관심 많다는 표현은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하면 되겠죠. I'm really into it. I'm really into them 이네요. into를 뭐 이상하게 쓰고 있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 먼저 표시하면 Is it your first time to visit Korea, Mike? 에서는 당연히 it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to visit Is it your first time to visit Korea, Mike?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yes it is 했고요. yes it does가 아니죠 당연히. 근데 yes it does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yes it is 뒤에 생략된말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ve always wanted to come to Seoul 하고 있죠. 뭐 요거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me to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됐습니까? 네, 이 대신 쓸 수 있는 녀석은 to가 필요 없죠. 그렇잖아, 맞죠? 그 다음에 one day you come here. 됐습니까? 여기서는 같은 표현을 또 물어보겠죠. 이거랑 같은 표현 뭐냐. 됐습니까? 그래서 온 이유를 묻고 있는데요. I'm really into죠.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됐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 옛날에 많죠. 뭐 한류 열풍 뭐 이러면서 드라마 열풍으로. 됐습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에 관심 가지고 있다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I'm going to go. 계획 말하기네요. 됐습니까? 계획 말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요. Go to the places I saw on TV. 여기서는 어디다가 뭐 중요한 거 하나 해야 되겠죠? 바로 여기죠. 됐습니까? I'm going to go to the places I saw on TV. 됐습니까? 끊어있게 해보면 여기에서 지금 뭔 짓 하고 있습니까? The places I saw on TV의 뜻이 뭐니까? The places I saw on TV의 뜻이 뭐니까? 내가 TV에서 봤던 장소들. 그렇죠. 내가 TV에서 봤던 장소들이죠.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죠? Okay. Have fun.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하게 보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Is it your first time to visit Korea, Mike? 에서 it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딱 봐도 네. 그렇죠. To visit Korea는 너의 첫 번째니? 라고 묻는 거죠. 아닙니다. 생긴게 딱 가주어 진주어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얘는 뭐다? 비인칭입니다. 비인칭. 얘를 보고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순간 얘는 명사적 용법이 될 수가 없죠. 네. 무슨 용법이에요? 그렇죠. 형용사자용법으로서 앞에 나온 tim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인데 어떤 첫 번째? 한국을 방문한 첫 번째. 됐습니까?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 말은 비인칭 주어란 말하고 똑같은 얘기는 웬만하면 여기에 이거 대신에 that을 써도 별 관계가 없죠. 인칭 대명사라면. 그쵸? 근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this, 아 근데 this는 되겠다. 말버릇처럼 쓰기 때문에 is this your first time은 가능해요. 그래서 it 대신에 this를 쓸 수도, 이번이 처음이니 라고 하면 되니까 is this your first time? 이번이 처음이야? 어떤 처음? time은 time, 처음 첫 번째인데, 첫 번째는 첫 번째인데, 어떤 네가 한국을 방문한 첫 번째.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 지금 to 부정사 구가 형용사 하고 있죠? 그쵸? 근데 구만 형용사 합니까? 절도 형용사 하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visit Korea 해도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뭐 넣을래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first time이 your first time이 달고 가냐 안 달고 가냐죠? 그쵸? 그래서 뭐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이죠.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그렇죠? 그럼 first time이 전치사 뭘 달고 가니까? For를 달고 가니까 여기는 뭐다? For which를 넣어야 됩니다. Is it your first time for which you visit Korea? 됐습니까? Is it your first time for which you visit Korea? 뭐 the first time이라고요? First time. 됐습니까?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그래서 the first time이 your first time이 for를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이 필요합니다. for which. 그럼 이거 한 단어로 줄이면 when. 그렇죠. when이죠. 관계부사 뭐? when. Is it your first time when you visit Korea? 됐습니까? 언제도 아니고요. 뭐뭐 할 때도 아니고 몇 번째 when이다? 세 번째.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문법적으로 조금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가 문법이 중요한 파트는 아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관계사란 파트를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t is죠. 당연히 is it이라고 물었으니까 it is 당연합니다. 근데 yes it does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거 틀렸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yes it does 했을 때 틀리지 않는 방법이 바로 뭐 생각하기? 생략 생각하기죠. 그럼 yes it is 대신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t is my first time to visit Korea가 생각됐습니다. yes it is my first time to visit Korea. 그래, 이번이 내가 처음 방문한 거야.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은 I로 바꾸면 Yes, I visited Korea. What the first time? First time. 나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이 말입니다. Yes, I visited Korea for the first time. 그 다음에 늘 원해왔던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과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해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have 플러스 pp가 완료적이냐 경험적이냐 계속적이냐 결과적이냐 했을 때 계속 원해왔고 always를 집어넣어서 계속적인 용법의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난 늘 원해왔어. come to 대신 쓸 수 있는 거 I've always wanted to visit Korea. visit은 타동사니까 됐습니까? tool 같은 거 넣으면 안 됩니다. I've always wanted to visit Korea.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한국에 처음 왔고 한국 중에서도 어디 오고 싶어 했다? 서울 오고 싶어 했다. 내용 파악. 됐습니까? 오케이. 역시 불필요한 지방인가? 불필요한 지방은 없애야지 살이 빠지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도 서울 가서 사세요. 됐습니까? 종부석에 사지 말고요. 비싸요. 비쌉니까? 네. 그러면 저 근교에 용인이나 뭐 이런데 그쵸? 위성 도시들 많잖아요. 인천도 괜찮고요. What made you come here? 무엇이 시켰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엇이 시켰냐?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여기에 오는 것을 인데 절대로 뭐 하지 마라? To come 하지 말아라. What made you come here? 그 이유는 make가 사역동사고 오형식 구조에서 make a 동사 원형을 해야 하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입니다. What made you come here? 무엇이 너로 하여금 여기 오도록 만들었니? 온 이유 묻고 있고요. 같은 표현은 why 시제가 made 썼으니까 why
Did you come here? 그렇죠. 왜 여기 왔어? 이렇게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표현도 가능하죠. Why did you come here? What made you come here? 오케이. 그래서 I'm really into. 난 진짜 푹 빠져 있어. Damn. 그것들의 Korean TV shows에 푹 빠져 있어. 그러니까 I'm really into. 이게 관심 표현하는 거니까 I'm really interested in Korean movie show, TV shows. 그렇죠. Be interested in. 그러니까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I'm going to 해서 계획 말하기 I am planning to 서울 와서 할 계획을 말하고 있으니까 미래 시제 be going to나 be planning to 뭐 그 다음에 좀 막연할 때는 will 써도 되긴 하는데 이건 계획되어 있다는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계획 다 해놨다. 됐습니까? 어디 갈지 다 계획 이미 짜놓고 왔어라는 뜻으로써 be going to, be planning to, go to the places 뭐 go to 대신에 당연히 또 visit 쓸 수 있는 건 동일한 문법이고요. I'm going to visit the places I saw on TV.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죠? 그러면 여기에 which나 that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I saw on TV 했는데 the places가 일단 they 아니면 there 아니면 them으로 준비시켜 놓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일단 달고 들어가 안 달고 들어가? 그렇죠. 딱 어디 들어가? I saw them on TV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which나 that이 생략됐고 생략됐던 이유는 뭐기 때문이다.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I saw the places on TV. 그렇죠. 나는 그 장소들을 TV에서 두 문장 분리하면 I'm going to go to the places and I saw them on TV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필요 없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고 전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관계부사 쓰지 않고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I'm going to go to the places which I saw on TV. 목적격이라서 생략했습니다. Have fun. 됐습니까? 오케이. 즐거운 시간 보내라. 이렇게 자세하게 돋보기로 들여다봤고요. 그럼 전체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 나오는 사람 하나 있네요. 그렇죠? 남자 이름은 뭐다? 마이크다. 마이크다. 이름 벌써 외국인 이름이죠. 됐습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한국에 뭐 어떤 뭐 놀러 온 사람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몇 번째 와봤다? 첫 번째. 첫 번째 와봤고 한국에 처음 왔고 그 다음에 늘 어디를 가보고 싶어 했다? 서울. 서울을 가보고 싶어 했는데 왜 가보고 싶어 했다? TV쇼에 나오는 것도 아 저기 정말 뭐 러닝맨에서 어디에서 막 뛰고 있으니까 저기 재밌겠다 저기서 나도 저래 봐야지 했더니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총 막 들고 막 쏠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겠죠. 쫓겨나겠죠. 실망하고 이제 돌아가 다시 한국에 안 온다 이럴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네. 뭐 어쨌든 거기서 와 저기 괜찮겠다 싶어서 푹 빠져 있다가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한국 중에서도 어디에 푹 빠져 있다? TV 쇼즈에 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갈 곳에 대한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놨죠. 됐습니까? 네. TV에서 봤던 곳들 이런 것도 가보고 싶고 뭐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이제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의 첫 번째니?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Your first time. Time은 time인데 뭐한? To visit Korea. 이름? Mike 나오죠. Is it your first time to visit?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얘를 원래는 안 되는데 this 된다 했습니다. 비인칭 주어다 됐습니까? Is this your first time? 그리고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첫 번째는 첫 번째인데 한국을 방문한 첫 번째 됐습니까? time의 뜻이 시간이 아니고 번 횟수란 뜻으로 쓰였다. 그러면 이거 현재 완료로 물어도 되네. 그렇죠? Have you visited Korea before? 라고 물어본 거죠 이거. 됐습니까? 전에 방문해 본 적 있니? 하고 같은 취지의 질문이죠. Have you ever visited Korea before? Is it your first time to visit Korea before? Mike? 됐습니까? 그랬더니 얘 대답이 일단 yes it does야 yes it is야 yes it is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도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처음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내가 늘 원해왔다 뭐 하는 것? 한국 방문을 늘 원해왔죠? 서울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지방은 떼버리고 살을 쫙 빼버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yes, it is. I've always wanted to go to, come to Seoul. 뭐 go to 써도 되는데 come to 썼어요. Yes, it is. I've always wanted to come to Seoul. Yes, it is my first time to visit. I visited Seoul for the first time. 됐습니까? 처음으로 방문했다. 처음으로 뭐라고요? First time. I've always wanted to come to Seoul. 됐습니까? Visit Seoul. 서울을 늘 방문하고 싶어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여자가 왜 왔는데 말이죠. 그렇죠? 왜 왔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 과거로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 made you come here? 됐습니까? What made you come here? 그래서 같은 표현 Why? Did you come here? 여기 왜 왔어? Why did you come here? What made you come here? Come의 형태, 사역동사 뒤에 동사가 하는 행동은 to가 없는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 과거인데 여기도 과거로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안 되고요. To come도 당연히 안 되고요. Coming도 안 되고 빼박 come밖에 안 됩니다. 뭐 물론 visit 같은 것도 가능하겠지만 What made you visit here? 됐습니까? 그랬더니 난 어디 정말 푹 빠져 있다. 푹 빠져 있는 대상 Korean TV show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할 계획이다를 바로 붙이죠. 됐습니까? 내가 places는 places인데 내가 어디서 봤던? TV에서 봤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그 다음에 go to 나오죠. I'm going to go to the places는 places인데 I saw on TV.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TV에서 봤던 장소들을 갈 계획 말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places가 안 달고 I saw them으로 들어가니까 which 또는 대시 목적격이라서 생략된 형태다. 됐습니까? 선행사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특별한 뜻이 아니니까 뭐 장소들이니까 I'm going to go to what I saw on TV 해도 큰 문제는 안 되긴 합니다만 조금 어색하긴 한 느낌은 좀 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계획 말하니까 잘 지내다 가. 됐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시간 보내렴. Have fun.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남자 이름은 마이크인데 몇 번째 와봤다? 처음 와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늘 어디에 와보고 싶었다? 서울에 와보고 싶다. 왜? 뭐에 관심이 있어서? Korean TV shows에. 어디 가볼 거다? TV에서 본 장소들.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이가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됐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집에 이제 생일이 4월 달에 두루룩 몰려있는데 항상 시험 기간입니다. 오케이. 저도 대학 다닐 때 늘 제 생일 때는 시험 공부했는 기억밖에 없네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요. 오케이.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리 뭐라 그래요? What makes you say so? 뭐 바꿔쓸 수 있는 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Flowers are blooming. 해놓고 뭐가 나왔냐? But 나왔어요. 됐습니까? Flowers are blooming.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 그렇죠. 꽃들이 막 피고 있는 중이다. 이랬죠. 근데 But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당연히 네거티브한 내용 나오겠죠. 그래서 I have to stay indoors. 좋을 것 같아요. Inside도 가능하고 I have to stay indoors. Inside 할까요? 책에 뭐로 돼 있던가요? Indoors 아닐까 싶은데? Inside에요? 알겠습니다. To study for my exams. 그래서 여러분들 심정이죠? 됐습니까? 네. 근데 예. 그 정도로 공부하진 않는데. 아 그렇군요. Oh, I know what you mean.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형광펜 칠할 거에서 첫 번째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에서는 요게 그 표현이고 요게 나왔죠. 됐습니까? 여기에 in이 들어갈 수도 있고 of도 들어갈 수도 있는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 of냐 이런 것들 통째로 좀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of the year. 그 다음에 what makes you say so는 또 당연히 뭐 하겠다? 같은 거겠죠. 특별히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유 묻기죠.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뭐 say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so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예, flowers are blooming. bloom의 동사로서 꽃피다야. 지금 둘 중에 뭐예요? 는 죽는 것? 는 중이죠. 됐습니까? 꽃들이 피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t 주목하라 했고요. 앞에 좋은 얘기 했으니까 뒤에는 I have to stay inside. 됐습니까? stay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왔으니까? where? where가 왔으니까 stay의 뜻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해요? 어디 어디에 있다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R로 시작하는 같은 말 알고 계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머무르다 라는 뜻으로 R로 시작하는 거 만나본 적 있습니다. 뭐 B로 시작하는 거 해도 되겠죠? 어이구야 써버릴 뻔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study for my exams 에서는 당연히 이 녀석이 뭐하는 놈이냐, 왜 다른 형태가 아닌 To study의 형태를 해야 되느냐, 다른 형태 혹시 되는 건 아니냐. To study for my exams. 됐습니까? Study my exams는 안 합니다. 네, study science 이런 건 표현 쓰죠. 됐습니까? Study science, study English는 쓰지만 시험을 공부하다 라는 표현으로서는 study for, 전치사 for 붙여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oh, I know what you mean 에서는 요 녀석과 요 녀석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I know what you mean.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자, mean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mean. mean의 뜻이 여러분들 뭐한다, 의미하다 라는 뜻으로 주로 알고 있죠. 네. 의미하다. 그 외에도 뭐 어떤 버릇 없는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mean temperature, 평균 기온, 됐습니까? 네. 이런데 근데 의미하다 라고만, 이게 이제 여기 이 뜻으로 쓰인 건 맞는데요, 이게 꼭 의미하다라는 뜻, 뭐 의미하다라는 뜻일 때는 have some meaning, 이 말이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 의도하다라든지 뭐를 의도하다라든지 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mean의 뜻을 꼭 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석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친구 발을 밟아 놓고 미안할 때 I'm sorry, I didn't mean to do that 뭐 이렇게 얘기해요. I didn't mean to do that 하면 난 그러려고 의도했던 게 아닌데 이런 뜻이에요. mean의 뜻을 꼭 의미하다 라만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mean의 뜻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말로 해석하기 조금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mean의, mean이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좀 파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문장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에서는 무슨 급 표현이고? 최상급 표현이고, 최상급은 당연히 뭘 좋아하고? 더를 좋아하고. 됐습니까? of는 of 뒤에 원래 무슨 명사 와야 됐더라? 복수명사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 of all month, the year, in the year가 생략된 거예요. of all months in the year. 됐습니까? 모든 달들 중에서 최악의 달이다. of all months. 됐습니까? 원래 in 뒤에 단수명사하고 of 뒤에 단수명사인데, 그러면 그 규칙으로만 보면 지금 틀렸어요. 지금 단수명사 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of all이라는 표현, of the year라는 표현은 관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1년 중에서란 뜻으로 of the year, 1년 중에서 최악의 달이야. 4월이 제일 싫어. 됐습니까? I hate April the most,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makes you say so? 왜 그런 말을 하니? 라는 뜻이니까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why? Why do you say so? 그렇죠. Why do you say so? 왜 그런 말 하니? 말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say의 형태, 뭐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to say라든지 뭐 ing라든지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so는 what makes you say that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so는 뭐를 가리키고 있다?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니까 so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모두 가능하다. that도 가능하겠죠. what makes you say that?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왜 April is the most worst month of the year 라는 말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Why did you say that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됐습니까? 이유 물었죠? 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당연히 또 because 부르면 되겠죠. Because flowers are blooming, but I have to stay inside to study for my exams.
됐습니까? 꽃들은 피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저 실내에 머물러야만 해. To study for my exam. 실내에 있으면 flowers를 감상할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근데 뭐 요즘 같은 경우 벚꽃이 워낙 빨리 피니까 지구 온난화의 장점인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stay가 머물다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하고? remain하고 be죠. I have to remain inside. I have to be inside. 그 다음에 inside는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실내에. 반대말은 outside겠죠. outdoors. indoors. I have to stay. I have to remain inside. I have to be inside. 그 다음에 to study for my exam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그렇죠. 그러면 but 앞에 없다 치고 I have to stay inside to study for my exam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다? why do you have to stay inside? 됐습니까? 이거 have to니까 have를 앞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다. have plus pp 아니죠. why do you have to stay inside죠. 이 소개드렸던 do를 꺼냈습니다. 됐습니까? have to do 하고 많이 얘기했죠. 현재 완료 시제일 때는 have가 앞으로 나갑니다. have you been to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have to do야. why do you have to stay inside? 됐습니까? 왜 실내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to study for my exams 하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는 무슨 정용법? 되는 부사정용법이니까 이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 뭐? in order to study, so as to study. 됐습니까? in order to study for my exams 하기 위하여.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실내에만 있어야만 돼. 자, 그래서 여기에 and라든지 so 같은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일단 and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앞에 긍정적인데 뒤엔 안 좋은 거야. 그 다음에 so도 안 돼. 됐습니까? so가 들어가면 정말 이상합니다. 뭐가 원인이 돼서 꽃 피는 게 원인이 돼서 내가 실내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엉뚱한 거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뭐야? 됐습니까? 여기 만약에 blooming 다음에 마침표면 however 넣어서 새로운 문장 시작할 수 있겠죠. Flowers are blooming. However, I have to stay inside to study in order to stay for my exam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h, I know what you mean. 해서 여기에 이게 둘 중에 뭘까요? 아, 관계사. 관계사죠. 그렇죠? 자, 이건 뭐일 수도 있다? 만약에 네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였으면 얘가 뭐라고 했을까? 질문사. 일단 I don't know what you mean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난 모르겠다. 뭘 모르겠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됐습니까? 그러면 I don't know what you mean 이었으면 이건 뭐 더하기 뭐다? I don't know 더하기 what do you mean 인 거죠.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What do you mean? 그때 이 what은 뭐였겠다? 의문사죠. 의문사. 그리고 what do you mean이 I don't know랑 합쳐지면서 what do you mean 되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 하죠. 그렇죠? 근데 얘는 I know what you mean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하니까 우리말로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라서 의문사라고 볼 수도. 얘는 근데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묻는 문제 잘 안 나와요. 얘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이게 궁금증이 풀렸다고 보면 되니까 이 what은 의문사가 아니라 뭐고? 관계사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that you mean. The thing which you mean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나는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that you mean을 that you mean 하는 the thing을 알겠다. The thing that you mean, the thing which you mean. 네가 하고자 하는 the thing을 그것을 알아듣겠어. 됐습니까? 얘는 의문사로 봐도 됩니다. 근데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내는 건 대화 속에서 애매한 경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시비 걸만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것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내용 파악합니다. 누가 4월달 싫다 그래서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보이 걸로 대답하면 되겠죠. 누가 4월달이 최악이다 그랬어? 보이.
그렇죠. 남자아이가 최악이다 그랬고 여자아이가 이유를 물어봤죠. 네. 그렇죠. 왜 그런 말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안 좋은 걸 해야만 한다는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좋은 일은 뭐다? 4월 달에 좋은 일은 flowers are blooming, 꽃이 피는 거고 안 좋은 점은 4월 달에 뭐가 있어서 중간고사가 있어서 뭐 해야 된다? 집, 그렇죠. 공부하느라고 집 안에 많이 있어야 된다. 실내에 많이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공감한다? 공감 못한다? 공감한다. 그렇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했으니까 아 그렇네. 네 말이 맞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I know what you mean은 여러분들이 중 1, 2였다면 that's right 하고 같은 표현이죠. That's right. Oh, that's right. 그 말 맞네. 됐습니까? 그럼 I agree with you야? I disagree with you야? I agree with you. 그렇죠. I agree with you. 나도 동의한다. 내 생각도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만 우울했는데? 보이만 우울하고 여자애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서 둘 다 우울해졌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플래스 카드로 만나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얘기합니다. 뭐라고? April is the month of the year. 됐습니까? 자, 이거 D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거 발음 기호로 하면요. 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year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반자음이에요. 반자음 됐습니까? of the year입니다. year니까 e니까 e 소리 나니까 이거 모음 아니 뭐야 모음 아니냐 하면 안 되는데 이 반자음이 들어 있습니다. year 이런 뭐 이상한 발음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애가 받아서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 묻고 있습니다. 시제는 현재였죠. 현재 왜 그렇게 말하냐니까. 그래서 뭐였더라? What do you What makes you say so? 됐습니까? 같은 표현. Why do you say so? 됐습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that로 바꿔 쓸 수 있고 뭐 대신 왔다. What makes you say that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됐습니까? 4월이 왜 최악이라고 묻는지. 그래서 다음 말에는 뭘 붙일 수 있다. 그렇죠. because를 붙일 수 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꽃들은 피고 있어. flowers are blooming. 얘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래 당연히 뭐다? but 누구? I have to stay. where? inside. why? study for my exams. 시험 하나 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to study for my exams 하기 위하여 stay inside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Why do you have to stay insid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얘도 여자애도 우울해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I know what you mean. 됐습니까? What do you mean이 아닙니다. 어순주의하세요 여기. 됐습니까? 어순주의. What do you mean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오케이. 의문사라도 안 되고 관계사라도 What do you mean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다음 대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 묻기였고요. 이제 실냐? 라고 묻는 거 나오겠죠? 네. 됐습니까? 뭐 받기? 허락받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보니까 대화하는 두 사람의 관계도 물어보는데요. 아빠하고 딸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부녀 관계죠. 부녀 관계에 대화합니다. 먼저 딸이 아빠한테 Dad, do you mind if I change the channel? 그렇죠. If I change the channel. 채널. 스펠링 갑자기 생각나네. NNEL. Thank you. CHANNEL. 역시 월요일입니다. 오케이. 핑계 좋죠? 됐습니까? Do you mind if I change the channel? 그랬더니 아빠가 No, not at all. 했으니까 절대 안 돼! 바꾸지 마! 라고 한 게 아니라 싫지 않다. 네 마음대로 해라. 여기에다가 두 글자 뭘 붙여도 되겠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No, not at all.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두 문자 있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거리에 딸내미가 Thank you. Need to watch a program about Norway. 뭐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 됐습니까? 해야만 한다죠 이거.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놨는데 I need to watch a program about Nor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래요? Norway? Why? 이러고 있죠. 그 Why 뒤에 생략되면 보이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Well, we are learning about Norway in class. 대단한 친구네요. We are learning about Norway in class. 이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오빠, 아빠가 Oh, I see.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거 당연히 If I change the channel 대신 쓸수 있는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 나래롤에서 나래롤이 뭘 줄임말이고 여기에 뭘더쓸수 있는지. 됐습니까? 하려고 하던대로 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nk you 뒤에 생략된 말, 뭐 고마워하는 이유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I need to watch는 바꿔 쓸 수 있는 거, 의무 표현이니까 해야만 한다죠. 나는 볼 필요가 있다, 봐야만 된다. 됐습니까? Okay. A program about Norway. About 대신에 쓸 수 있는 전치사도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으로 about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about 말고 좀 더 짧은 전치사 뭐 하나 쓸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Norway? Why? Why 뒤에 생략된 말 물어봤고요. 이유 묻긴 거죠 결국. 됐습니까? 어? 이유 묻는 거네? 이유 묻는 거니까 이거 또 여기다 생략된 말 다 한 다음에 또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렇잖아. 이유 묻는다며. 됐습니까? Well, we are learning about Norway in class. In class의 뜻이 뭐다? Where? 오케이. When이죠. 무슨 뜻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Where 하고 싶어요? 그러면 in the classroom 하세요. In a classroom 하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see 다음에 네가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알겠다 붙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 얘기했는데 뭐 see 대신에 뭐 알겠다는 표현인데 왜 I know는 왜 안 되는지는 뭐 알죠? 됐습니까? I see도 알겠다고 I know도 알겠다는데 이 전달하는 사람의 그 게 좀 다르죠. 느낌도 다르고요. 됐습니까? 왜 I know는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허락받기 표현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Do you mind if I change the channel? 대신 쓸 수 있는 건 Do you mind changing the channel? 이고요. To change는 안 된다는 거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죠. Do you mind changing the channel? 오케이. Okay, 그랬더니 No, not at all이니까 뭘 줄였다? No, I don't mind at all. 전혀 싫지 않다. 하려던 대로 해라. Go ahead. 됐습니까? Go ahead. 하려던 대로 해라. No, I don't mind at all. Go ahead. 하려던 대로 해. 그러니까 You may change the channel. 이 말인거죠. You may change the channel. 됐습니까? 이게 이제 뭐 이거 대신에 뭐 이게 만약에 yes라는 대답으로 바뀌어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막 달달달달 외우고 막 열심히 공부한답시고 Do you mind if I 막 해놨어.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다가 yes라고 딱 써놨어. 그러면 여기에 Do you mind if I change the channel이 안되고 Let me change the channel이라든지 Is it okay if I change the channel? May I change the channel? Can I change the channel? Could I change the channel? 같은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말은 허락해줘서 고맙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럼 허락하다 allow도 좋고요. 네. 그 말고 좀 더 짧은 거 그렇죠? 그래서 thank you for letting me 넣으면 되겠죠. thank you for letting me 뭐 뒤에 더 넣으라면 thank you for letting me change the channel. Thank you for allowing me는 좀 발음이 어려워서 잘 안 써요.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change the channel. Allow를 쓰면 그때는 want처럼 to do가 붙고요.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change 세노. let을 썼을 때는 make, have, 네. Let은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으로 붙입니다. Change the channel. Thank you for letting me change the channe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Thank you for로 할 수 있다는 거고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로 와야 된다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게 해주셔서 허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letting me change the channel. 그다음에 I need to watch는 일단 기본적으로 I have to watch고요. I must보다는 I should가 좀 더 어울리네요. I should watch a program about Norway. Have to do, need to do, 그 다음에 should나 must. 원래는 이제 have to 같은 경우에는 must가 문법적으로는 같은 표현인데 여기서는 표현 내용상 뭐 이거 TV 프로그램 about Norway 안 한다고 해서 뭐 벌금을 낸다든가 이런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당연히 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의 should가 좋겠습니다. I should watch a program about Nor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bout a program about Norway가 노르웨이에 대한 프로그램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on이었죠. A program on Norway. 뭐뭐에 대한 이란 뜻으로 좀 더 짧은 버전 on도 있습니다. A program on Norway. 됐습니까? 노르웨이? 노르웨이라고? why? 자, 왜? 다음에 누구는? 너는? 그것을 봐야만 하니죠. 그렇죠. 왜 너 그거 봐야만 되는데? 그럼 why do you need to watch it이죠. 줄여서 why do you need to watch it? 왜 그거 봐야 되는데? why do you need to watch it? 됐습니까? why do you need to watch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무엇이 만드냐? 누가 뭐 하도록? 네가 그것을 보도록이죠. 됐습니까? 그럼 why do you need to watch it은 what makes you watch it? 됐습니까? what makes you watch it? 왜 봐야 되는데? what makes you watch it? why do you need to watch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to도죠. need to도니까. 하지만 여기는 make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할 행동을 동사 원형 빼박 watch밖에 안 됩니다. Well, we are learning about Norway in class. 그래서 글쎄요, 뭐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진행형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일, 얘들이 노르웨이에서 배운 건 팩트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temporary한 팩트죠. temporary, 어떤 일시적인, 순간적인, 됐습니까? 요즘 하는 일. 그래서 이런 요즘 하는 temporary 팩트랍니다. 이걸 temporary effect. 요즘 뭐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이럴 때 진행형으로 씁니다. 그거 가지고 단순 현재로 하면 물가는 영원히 떨어지거나 영원히 올라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할 때 이렇게 진행형 쓰고요. In clas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배우는 중이다? 수업 시간에 노르웨이에 대해서 배우는 중이다. 됐습니까? 네. Oh, I see. I see. What you mean.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됐습니까? I see what you mean. 그래서 I see는 어떨 때 쓰고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알겠다고. I know는 네가 말 안 해줘서 이미 알고 있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됐습니까? 네. 나도 알아. 됐습니까? 오, 알겠다. 차이 알죠?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돋보기로 들여다봤고요. 됐습니까? 자, 지금 장소는 어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집에 거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쵸?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거, 이런 얘기 하는 딸 있겠어요? 없겠죠. 당연히 뭐로 보면 되니까? 유튜브로 보면 되니까. 요새 누가 이럽니까? TV 가지고. 됐습니까? 아빠 보고 싶은 거 봐라. 난 내 보고 싶은 거 본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즘 세상에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Do you mind if I change the channel? 이라고 말하는 날은 거의 없을 겁니다. 됐습니까? 네. 각자 이제 한 명씩 보면 집안에 보면 각자 자기 거 보고 있지 않아? 폰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제 유튜브가 발달되기 전이니까 TV 하나 놓고 채널 아빠 열심히 뭐 보고 있었을 것 같아? 다큐. 다큐를 보고 있었다 이런 젠자. 아빠 좀 재수없네. 그러니까 뭐 낚시를 보고 있거나 축구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누워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아 손흥민이 오늘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자 전혀 싫지 않고요. 아빠 허락해 주는 거 너 나래로 그거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맙다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숙제로 뭐 봐와라 라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 need to watch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네. 근데 도대체 왜 봐야 되냐고 했고요.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고요. 오 알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얘기하더라? 거리 얘기하더라? 매니 얘기하더라? 거리 먼저 얘기하죠. 그렇죠? 허락 좀 해달라고 아빠한테. 여자애가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너는 싫겠니?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래서 Do you mind? I change the channel. 채널. 채널. 됐습니까? 채널. Do you mind changing the channel? 됐습니까? 그래서 허락해주니까 yes일 것 같은데 no, I don't mind at all, go ahead 했습니다. No, not at all. I don't mind changing the channel at all. 채널 바꾸는 거 전혀 싫지 않아 됐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허락해줬으니까 고맙다 하고 그 다음에 사족을 하나 붙이죠 됐습니까? 뭐 해야만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일단 Thank you I need to watch a program about Norway 됐습니까? I need to watch a program about Norway 여기까지 허락 박 허락 요청하고 답하는 거고 이제 이유 묻고 답하기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노르웨이에 대한 프로그램 봐야 된다니까 그렇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노르웨이 Why do you need to watch it? What? Makes you watch it. Why do you need to watch it? What makes you watch it? 됐습니까? 그랬더니 well 이라고 아 아빠 뭐 말해준다고 아냐 좀 설명하기 싫으니까 well 한 다음에 배우는 중이다 무엇에 대해서? 노르웨이에 대해서 언제? 수업시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ll I'm learning about Norway class 됐습니까? 수업시간에 in class We are, 아, I'm이 아니고 we are였군요. We are learning about Norway in class. 뭐 비슷한 거고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어, 알겠어.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 I see what you mean. What do you mean?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I see what you mean. 뭔 소리 하는지,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 알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오케이.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맨과 워먼의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워먼의 이름은 나오고 있고요. 맨의 이름은 끝까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여자인 제인 보고 뭐라 그래요? 제인, if I open the window? 그랬더니 이번에 거절합니다. 됐습니까? 오래간만에 거절당했네요. 그래서 저 제인이 뭐라 그래? Sorry, but I... 시제가 과거가 낫지 않을까요? I... 아, 현재로 돼 있나요? 아 그러면 I have a cold 됐습니까? 오케이 캐치도 가능할 거예요 I catch a cold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뭐가 나왔어? and가 나왔어 됐습니까? but이라든지 so 이딴 게 아닌 이유를 봐야 되겠죠 I have a cold는 negative, positive? negative죠 그렇죠. 이게 귀에 머리에 아직 빨리빨리 안 들어오죠 부정적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it's pretty windy today 오늘 pretty의 뜻은 당연히 뭐겠다? 꽤 좋네요 됐습니까? 꽤 바람이 부는 것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positive에 negative에 negative의 연속이죠 부정적인 일 감기 걸렸고 바람도 불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빼박 뭐다? and라는 거 됐습니까? 감기 걸렸고 그리고 꽤 바람도 심해 됐습니까? 오케이 몇 월 달이니까? 4월이니까 바람 많이 불죠 네. 게다가 황사까지 심할 때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오케이 no problem 하면 되겠네요 no problem 오케이 no problem 됐습니까? 그러나서 이제 이 남자가 제인을 좀 위하는 마음에 뭐라 그럽니까? Would you like some hot tea? It be good for your cold 됐습니까? It be good for your cold 그러니까 뭐 따뜻한 차 좀 마실래? 뭐 차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이로울 거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That would be great thanks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네.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누가 뭐 해줄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로 들여다 할 부분, 뭐, Do you mind if I는 이제 마르고 딸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rry but 나왔어요. 여기는 but이 한번 나오고 and가 한번 나옵니다. 됐습니까? Sorry but I have a cold and it's pretty windy today 하고 있죠. 뭐 have a cold나 catch a cold라는 표현은 통째로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nd는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하겠고 pretty에 대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pretty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바람 부는 게 긍정적으로 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부는 거예요? 부정적. 부정적이죠, 좀. 됐습니까? 오케이, no problem. 그러니까 자초 지정을 듣고 났으니까 no problem. 거절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that's okay.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바꿔 쓰는 거 당연히 알 거고 여기 물음표인데 왜 some인지 당연히 알겠죠. 됐습니까? Would you like some hot tea? 그 다음에 it이 가까이 보이죠? 아까 it's pretty windy today 할 때도 나오고 it'd be good for your cold 할 때도 it이 나오죠. 그 다음에 it는 뭐의 줄임말이죠? 네. 그렇죠? 뭐의 줄임말일지. 그 다음에 얘 여기에 뭔가 줄임말인지 얘기하고 나서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냐? 됐습니까? it'd be good for your cold. 그 다음에 be good for 하고 be good at은 얘기 안 해도 알죠? 네. 됐습니까? It'd be good for your cold. Be good at과 be good for. 그 다음에 that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would 나왔네요. 됐습니까? would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뭐 be가 왜 있어야 되는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거 없고요. great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갖고 let me open the window나 is it okay if I open the window도 같긴 하지만 대답은 달라진다 라고 마르고 딸도록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여긴 거절하고 있네. 네. 그쵸? 거절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얘는 아까는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얘들은 지금 거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Do you mind if I change the channel 대신에 May I change the channel이 안 됐어. 아. 그쵸? Let me change the channel이 안 됐어. 네. 근데 얘는 되죠. 네. 그쵸? 이거는 May I open the window가 가능합니다. 네. Is it okay if I change the... 아니 뭐 if I open the window도 됩니다. 됐습니까? Is it okay if I open the window? Let me open the window. May I open the window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절했기 때문에 sorry로, no로, 아 yes로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sorry but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may I, 우리가 중 1, 2 때 배웠던 허락받기 표현 may I, can I, could I도 되고요 let me도 되고요 is it okay if I도 됩니다. 네. sorry but I have a cold I catch a cold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절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했죠. 하지만을 붙여야지 거절하는 이유를 붙일 수 있겠죠. 미안하지만 감기 걸렸어 이러지. 미안하고 그리고 감기 걸렸다 안 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end 같은 거 오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감기 걸린 것도 안 좋은 거고 그 뒤에 붙인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도 꽤 쉽게 부는 것도 부정적인 거니까 그래서 여긴 당연히 뭐다? end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pretty windy today 할 때 it을 보고 뭐라 그러고 그렇죠 날씨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that이나 this 같은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비인칭 주어 that이나 this라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it밖에 안 되고요. pretty가 꽤란 뜻이니까 일단 q로 시작하는 quite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이니까 뭐 so라든지 so도 가능하긴 한 so나 very도 가능하긴 한데요. 이거보다는 to가 좀 더 적당하겠죠. 너무 바람이 심해. It's too windy today. It's quite windy today. It's pretty windy today.
pretty가 예쁜이 아니고 어찌시로 쓰이면 꽤란 뜻이라는 거. quite, 뭐 so very to 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하니까 to가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no problem 했고요. 아무 문제 없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 to 하고 갔고요. 그 다음에 some hot tea, 뭐를 제안하고 있는데 따뜻한 차를 넌 좀 원하니? 라고 했고 어떤 대답을 당연히 할 거로 생각한다? yes라고 그렇죠, yes라고 안 그래도 대답하고 있죠. 네. 됐습니까? 당연히 원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얘는 any는 좀 어색하다. 원래는 묻는 말에 any가 적합하지만 당연히 따뜻한 차를 마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권유하는 질문에 예외적으로 사용된 some입니다. 네. Do you want some hot tea? 그래서 이번에 it은 더 hot tea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That be good for your cold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비인칭 주어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니까. 가 that be good for your cold. It be good for your cold. 가능하고요. 얘는 뭐의 줄임말이다. That would. That would be for your cold고요. 이 would는 뭐하는 would다. 예상. 그렇죠. May나 might 같은 걸로 바꿨을 수 있죠. 네. Could나. 그래서 뭐하는 would다. 추측의 would다.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좋을 게 확신하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너의 건강에 감기에 좋을 거야 하고 싶으면 it must be good for your cold 하면 확실한 확실히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추측에 must도 있었고 그건 100% 확신하는 추측입니다. 이거는 뭐 여기에 would나 may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는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용하고 관계없이 좋을 리가 없다. it can't be good for your cold 였습니다. 뭐뭐일 리가 없다는 뭐였다? can't 였습니다. 뭐뭐일 리가 없어? can't. 이 글의 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must는 뭐 너도 관계없겠죠. 틀림없이 좋을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좋을 수도 있다 이래도 되니까 내용상. 됐습니까? then it must be, then must be good for your cold. 됐습니까? it may be, it would be, it could be. 오케이, 그래서 that would be great. would 똑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would 나온 겁니다.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추측의 would니까 may, might, could 같은 걸 바꿨을 수 있겠죠. that may be great. that은 뭐 대신 왔다? some hot tea. 그렇죠. the hot tea, some hot tea 또는 뭐 drinking some hot tea 이런 거 대신 왔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it으로 바꿨을 수 있죠. 됐습니까? 인칭 대명사니까 it would be great 가능하다. 그럼 이 it은 뭐다? 가주어도 아니고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뭐다? 인칭 대명사. 대명사 it would be great. drinking some hot tea would be great. 오케이. 그래서 be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얘가 great가 형용사니까 당연한 얘기고 조동사 뒤에 동사 와야 되니까 당연한 거고요. 됐습니까? great는 뭐 good 이런 거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T로 시작하는 terrific 가능하겠죠. It would be terrific. 오 끝내주겠어. 괜찮을 것 같아. 아주 좋을 것 같아. Thanks. Thanks for the hot tea. 됐습니까? Thanks for 뭐 권해줘서 고마워? Hot tea 권해줘서 고마워. 됐습니까? 추천하다 권하다 recommend. Thanks for recommending hot tea. 됐습니까? Thanks for recommending hot tea for my cold. 됐습니까? 감기를 위해서 따뜻한 차를 recommending 해줘서 고마워. Recommending 어떻게 쓸까 고민되죠. 땡스 포 레코멘딩 썸 하티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돋보기로 들여다보았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번에 남자 이름은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어떤 남자가 누구한테 뭐 해도 되냐고 물었다. 제인한테 창문 열어도 되냐고 물었는데 거절하죠. 거절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네. 오케이, 그래서 제인은 뭐 걸렸고 감기 걸렸고 오늘 날씨가 어떻다? 꽤 바람이 많이 불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이해하고 괜찮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창문 연다 안 연다? 창문 안 연다 안 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감기 걸렸다는 애한테 뭐를 추천하고 있다? 따뜻한 차 그렇죠 따뜻한 차를 원하냐고 물어보고 따뜻한 차를 추천하는 이유는 because it would be good for your cold 그렇죠 some hot tea would be good for your cold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겠다 그러고 great 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고맙다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네. 됐습니까? 대화가 끝난 다음에 창문은 열려있다 닫혀있다? 닫혀있다 닫혀있다 됐습니까? 몇 가지 이유로? 두 가지 누가 뭐 한 것과 제인이 감기 걸렸고 오늘 날씨가 꽤 바람이 부는 이유로 닫혀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wo 남자가 얘기합니다 제인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하겠죠.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Is it okay? 또 된다 했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sorry라고 거절하기 때문에 Is it okay if I open the window? May I open the window? 됐습니까? 그랬더니 sorry and야 sorry but이야. Sorry but. 그래서 sorry but I have a cold. 그 다음은 and야 but이야 and it's pretty windy today. 됐습니까? 그래서 it 대신에 tha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비인칭 주어니까 날씨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최대한 짧고 의미 없는 걸 써야 됩니다. It's pretty windy today. It's quite. 참 그리고 quiet랑 주의하세요. 이건 조용한이죠. 됐습니까? 조용한 바람 부는 아니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알겠고. 아무 뭐 창문 안 열어도 문제없다 한 다음에 뭐를 권합니다 너는 원하니 약간의 따뜻한 차를 하고 권한 다음에 권하는 이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good for라는 표현이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길게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케이 problem do you want to 하고 같은 말 would you like any hot tea some hot tea hot tea 됐습니까? 서마티 잡아왔어. It'd be good for your cold. 됐습니까? That'd be 돼 안 돼? 되고 that would be 된다 했어. 이번에는 인칭 대명사. 됐습니까? The hot tea would be great good for great for your cold.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쭉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거 괜찮게 들린다 그러고요. 됐습니까? 괜찮을 것이다. Great 할 것이다. 추측에 조동사 넣었고요.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That would be great. Thank you. 됐습니까? 그래서 Some hot tea would be great. I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죠 당연히. 인칭 대명사인데 안 될 리가 없죠. It would be great. Thanks. 그래서 it이 왔을 때 that도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인칭 대명사고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 자꾸 왜 하냐. 이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 이시 맞냐, 대시 맞냐. 고르세요. 이런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커뮤니케이트. 이제 좀 긴 대화로 넘어갑니다. 이제 한 두 명이나 세 명의 대화 속에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거? 이유 묻는 것도 나오고, 허락받는 것도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둘 다 조금 대화 파트에서는 좀 어려운 파트입니다. 어려운 걸 많이 넣어놨어요. 게다가 문법 좀 어렵네요. 됐습니까? 자 일단 빈칸 쭉 제이든과 유리의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쭉 읽고 나서 내용 파악도 하셔야 되겠고요. 먼저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이든이 유리 보고 Hi, What are you doing? 진행 중인 동작을 묻고 있죠. 진행형 시제의 질문. 그랬더니 유리가 Hi, Jayden. I'm reading a book on Northern Myth? Northern Myth일 것 같은데요. Northern Myth. 형용사가 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화가 하나가 아닐 것 같으니까 복수형이겠죠. Northern Myth. 됐습니까? I'm reading a book on Northern Myth. 맞나요? 노르스미스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지 뭐. 됐습니까? 노르스미스. 그때 복수형 맞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표현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유리가 유리 is
really into them these days. 됐습니까? 요즘 걔들한테 푹 빠져 있다. 이릅니다. 됐습니까? 자, 이유 묻습니다. 저희는이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하고 있죠.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그랬더니 유리가 The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and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Norse myths. 아, 노르스군요. 오케이. 노르스가 아니고 노르스죠. 그래. 그러면 대문자 써야죠. 아, 이거 썼구나. 됐습니까? 북쪽이 아니고 북유럽 노르스죠. 노르스. 됐습니까? 네. 북쪽의 신화가 아니고요. 북유럽의.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제이들이 뭐래요? Are they any good? 하고 있죠. 네. 뭐 좀 괜찮은 거 있냐? 뭐 이런 겁니다. 괜찮은 거 있냐? 그때 유리가 Yes, there is actually a new movie about Thor. Famous Norse myths. 됐습니까? 어. Famous. 아, 얘는 소문자 쓰지. 기독교가 아닙니까? 그 아닌 Norse myths.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래요? Oh, I know him. He's my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제이든은 뭐로 제일 먼저 만나봤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역시 남학생답네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유리가 In that case,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됐습니까? In that case,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이 허락받고 있죠? 그래서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book when you are finished? I want to read it before we see the movie. 됐습니까? 그랬더니 Do you mind로 했는데 허락해주니까 No, not at all. I'm sure you will like this book too.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디에다가 형광펜치를 할지 뻔하게들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진행 중인가 물었고요. Hi Jaden, I'm reading a book on Norse myths. 됐습니까? On 대신 쓸 수 있는 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really into them. 저 be into 아까도 얘기했던 뭐에 빠져있다고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it이 아니고 them이냐? 그 다음에 these days의 뜻이 뭐예요? 요즘이죠. 그럼 요즘에서 뭐 같은 말 얘기할 건데 그쵸? 같은 말 얘기하면서 얘는 추석 때 안 모인다 뭐 이런 얘기 추석 때 설 때 얘들은 같이 안 논다 라는 얘기도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하고 있고요. 뭐 묻기? 이유 묻기니까 당연히 같은 거 얘기할 거고 계속해서 우리가 뭐 지칭찾기에서 them을 계속 추적할 겁니다. 됐습니까?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당연히 like의 형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Following 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유리가 The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and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Norse myths 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여기에 뭐에 주목할 거고 interesting의 형태에 대해서 주목할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주어 I로 바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라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 나왔습니다. and 주목하겠죠. 다른 게 아니고 왜 and냐 but이나 so가 아니고 그 다음에 there are 나왔습니다.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Norse myths. About 대신 쓸 수 있는 거 잘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lots of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뭐 중1 때 문법이니까 간단하게 짚을 거고요. 그 다음에 are they any good? 에서 계속해서 they에 추적을 할 겁니다. 왜 is it이 아니고 왜 are they를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됐습니까? Are they any good? 그 다음에 yes, there is. 드디어 이제 단수가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There is 나왔으니까 뭔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actual이 아니고 왜 actually냐? 됐습니까? There is actually a new movie about Thor. A famous god in Norse myths. 보통 쉼표는 지나가는데 이 쉼표는 체크표시 해놓겠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에 준해서 여기다가 뭐가 생략되었는지도 얘기하겠습니다.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죠? 계속적 문법의 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Okay, I know him. Him 계속해서 추적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He's my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뭐 캐릭터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냐.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여러가지 뜻이 뭐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n that case의 뜻이 뭐예요? 그런 경우라면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뭘 알아볼 거냐. 요거 한 단어로 바꿔도 되고 좀 길게 절로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거 한 단어도 한 단어로 바꿨을 수도 있죠.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네. 됐습니까?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됐습니까? 뭔가 이제 제안하는 거죠. 그렇죠? 제안하는 거니까 이거 뭐 굳이 안 짚어도 되는데 좀 이따 말로 뭐 이거 대신에 제안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Do you mind if I borrow? 저 뭐 lend가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아시죠? 됐습니까? 네.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book when you're finished? 오케이. 뭐 끊어야게 하면 이 정도에서 크게 한번 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en이 몇 중 몇 몇 중 몇 번? 몇 개 중? 세 개 중 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are finished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그쵸? finished.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귀찮은데 뭐 칠해놓지. 왜 여기에 you are가 와 있느냐. 됐습니까? I want to read it. 계속해서 됨이 아닌 이유 추적하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I want to read it before we see the movie. 오케이. 그 다음에 see도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Before we see the movie. 됐습니까? see 앞에 왜 저런 표시를 해놨을까? 다 알고들 계시죠? 됐습니까? No, not at all. 뭐 똑같은 얘기하고요. I'm sure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뭐 표현하는 거야? I'm sure you will like this book too가 뭐 표현하기 확신 표현하는 거죠. 네. 그렇죠? 확신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됐습니까? 근데 좀 뭐야 그 100% 긍정적 확신이야 뭐 이게 뭐 내일 비 내릴 확률 60%다 이런 느낌이야 아니면 그럴 리가 없다야 이런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돋보기로 들어보겠습니다. Hi Yuri, what are you doing? Hi Jaden, I'm reading a book on North Smith. 뭐 많이 얘기했던 on 대신에 뭐 about이죠. 뭐뭐에 대한 됐습니까? 북유럽 신화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 유리가 지금 하는 일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Because I'm really into them these days. 내가 그것들에 요즘 빠져있기 때문에 노 스미스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m really into는 아까도 살펴봤던 I am really interested in them these days. Be interested in과 같죠? 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m은 뭐 대시 왔어요? 그렇죠. North Smith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러니까 절대로 이 자리에 it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I'm really into it these days. 만약에 it을 넣으면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난 뭐에 빠져 있다? 책에 빠져 있다는 뜻이 돼버릴 텐데 얘가 하고 싶은 이 얘기는 책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북유럽 신화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it을 넣으면 안 되겠어요. 네. 영어는 단수냐 복수냐 매우 중요합니다. 네. them은 North Smith 대신 왔다는 거고 these days의 뜻은 뭐고 요즘이란 뜻이고 같은 말은 뭐가 있죠? lately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now와 day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곧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recently recently 최근에 라는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these days, lately, nowadays, recently 최근에 요즘에
최근의 경향성 temporary fact입니다. 됐습니까? 네. I'm really into. 진행형으로 왜 안 했어요? 비동사는 진행형으로 I am being happy 이런 거 없잖아요. 나는 행복한 상태인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lately 하고 뭐하고는 late 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단어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late 자기 혼자 어떤 늦은 어찌 늦게 다 하고요. lately는 아무 관계 없는 최근에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해서 일단 여기에 like의 형태는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됐습니까? 해석하면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것들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도록 만드니 라는 뭐 묻기 이유 묻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Why do you like them so much? Why do you like them so much? 그래서 them은 계속해서 추적했더니 뭐더라? North Smith. 됐습니까? What makes you like North Smith so much? 왜 북유럽 북유럽 신화를 왜 그렇게 좋아하게 되었니? 됐습니까? 이유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뭐 넣어도 되겠다? Because the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and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North Smith.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 몇 가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스토리가 매우 흥미롭고 그리고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많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옛날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가지고 뭐 영화 많이 만들더니 요즘 또 그걸 화도 많이 봤으니까 이제 재미없어서 북유럽 신화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 보면 인문과학의 힘이죠. 됐습니까? 그리스 애들이 뭐 볼 거 있겠어요? 거기 뭐 공장이 있습니까? 산업이 발달됐습니까? 걔들 뭐 먹고 살겠어요? 이런 거 먹고 사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하기로 했는 거 I로 바꾸면 I am very interested in the stories. 난 뭐에 무척 관심 있다? 스토리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I am really into the stories로 바꿔서도 되겠죠. I'm really into the stories. 됐습니까? 여기에 stories가 사물 주어니까 또 감정을 느끼게 만들겠어. 감정을 느껴. 그래서 여기에 interested 있단 거 안 오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됐습니까? I로 바뀌면 interested가 돼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and일 수밖에 없죠? 네. 좋아하는 이유,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예외적인 게 아니고요. 예외가 아니고 의외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렇고 그리고 이렇기 때문이야.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이런 좋은 점도 있기 때문이야 하니까 이 자리에 이상한 버시나 소 같은 거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이유 두 가지, 스토리가 재밌고 영화가 많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지금 얘기할 만한 게 지금 이제 노스 미스에서 뭐로 넘어오고 있냐면 무비즈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Are they any good? 저 Are they any good?에서 they는 뭐? 더 무비즈죠. 그러니까 영화들 중 뭐 괜찮은 거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무비즈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노스미즈가 아니에요. Are movies any good? 됐습니까? 뭐 괜찮은 영화 있냐지 괜찮은 북유럽 신화 있냐가 아닙니다. 뭐 좀 괜찮은 거 있어? 추천할 만한 거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Will you recommend any good movies?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놓고 이 얘기 하잖아요. 됐습니까? 이번엔 단수가 나오고 있고요. Yes, there is 나왔습니다. 한편 얘기하니까 There is actually a new movie about Thor, a famous guy in North Smith. 이 사람이 이제 듣는 애가 토르를 모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제이든 이 토르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격을 사용해서 뭐하고 있다? 동격은 부연 설명할 때 내 친구인 누구 이것도 부연 설명이죠. 내 친구인 뭐 제임스 이러면 제임스에 대한 부연 This is my friend James. This is James my friend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뭘로 된다? Who is 됐습니까? That is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무슨 적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he로 바꿔 써도 된다. There is actually a new movie about Thor, and he is a famous god in North Smith.
됐습니까? 계속적 부분과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가 선생님 계속적 부분과 관계되면서 생략 안 된다면서요? 원래는 그런데 뒤에 뭐 붙었으니까 be 동사 붙었으니까 생략된 거야. 자,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 생략 안 됩니다. 목적격이든 뭐든 간에. 근데 이렇게 비동사가 있을 땐 생략되네요. 동격이라는 문법을 쓰면 되니까. 됐습니까? and he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토르, 모두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고, he나, his나, him 중에 지금 뭐가 되고 있다? he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쉼표가 있기 때문에 that 같은 건 쓸 수 없는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에서 that 못 쓴다는 거 배우셨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ctually 써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모을 자리니까 부사 됐습니까? 사실은 있어 이러면 어찌 있다고 어찌? 사실은 있다고 사실 있어 실은 말이야 있어 이러죠. 실은 말이야 새 영화가 나왔어 됐습니까? 사실은 어찌 있다고 새로 사실은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about 계속해서 on이고요 됐습니까? A famous guy in Will Smith. 그래서 oh I know him 이제 him him은 토르 대신 왔죠 I know 토르 그러니까 그래서 제이든도 토르를 알고 있는데 유리랑 토르를 알게 된 경로는 좀 다르죠 됐습니까 유리는 뭐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눌스 미스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 제이든은 뭐를 통해 만나게 됐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토르 is my favorite online game 캐릭터고 캐릭터는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이외에도 문자 성격 그렇죠 성격 문자 됐습니까 그래서 게임 성격은 아닐 거고 게임 문자도 아니겠죠 게임 등장인물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그러니까 뭐 토르를 고를 수도 있고 오딘을 고를 수도 있고 뭐 또 프레이를 고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고 캐릭터마다 장단점이 있겠죠 네. 뭐 토르는 무슨 캐겠지 힘 캐겠지 네. 그렇죠 뭐 토르는 힘 캐겠고 그 다음에 뭐 오딘은 뭐 오딘은 뭐 다 가진 거 아니야? 오딘이 절대 신인데 또 다 가졌고 프레야는 뭐 치우 뭐 이런 거, 치우 캐릭터인가? 오케이 다 배우신 거 아닌가요? 아직은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at case가 그런 경우라면이죠? 네. 그런 경우라면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우리 같이 가서 봐야 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한 단어라면? 네. 그렇죠 then이죠 됐습니까? Then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그러면 우리 같이 가서 봐야 되겠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길게 하면 If he is your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대신 맞습니다. If Tor is your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라면 그러니까 이제 유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유리는 자기가 푹 빠져있는 어디에 나오는 주요신이기 때문에 노스미스에 나오는 주요신이어서 보고 싶을 거고 제이드는 자기가 제일 좋아 여기도 제일 좋아하는 말 붙여놨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렇죠? 토르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If Tor is your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그렇습니까? 보고 나서 이제 유리는 뭐라 그러고 아 그때 뭐 그 신화 속에 나왔던 내용이랑 같은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이러고 제이드는 아 내 게임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성하고는 좀 다 같은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게임에서는 뭐 망치가 뭐 어떤 능력까지 있는데 뭐 영화에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자 we should see 그쵸 같이 보자니까 물음표로 끝내고 싶고 ing 쓰고 싶으면 How about going see the movie together? 됐습니까? How about doing이라든지 뭐 shall we 이런 것도 가능하죠. Shall we see the movie together? 됐습니까? Let's see go see the movie together. 제안하는 표현 같이 하자 제안 시리즈. 그다음에 Do you mind if I borrow? Do you mind borrowing your book? 됐습니까? 만약 내가 빌린다면 실켰니도 되고 빌리는 것 실켰냐는 if I borrow 대신에 borrowing의 형태도 되고요 제이든이 그러니까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책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안 갖고 있어요. 있으니까 없는 놈이 뭐하고 borrow하고 가진 놈 제이든이 뭐한다? 랜드 자 똑같은 표현을 랜드를 써서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 네. 그러면 do you mind if you lend me your book
됐습니까? Do you mind if you lend me your book? 만약 네가 나한테 lend A, B를 쓰겠죠. Do you mind if you lend me your book? 만약 네가 내 책 빌려주면 싫겠냐? 자, lend를 쓰니까 I가 아니고 뭐로 바뀌고 있다? You로 바뀝니다. If you lend me your book.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 finished 뒤부터 해볼까요? When you are finished reading the book. 오, 그렇죠. Reading it 하면 되겠죠. 그래서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If you are finished reading it. 읽는 것을 뭐 원래는 if you finish가 맞는데요. 근데 이렇게도 이거 원래 이제 이거 이걸 만약에 문법 규칙만 하면 이건 뭐의 형태이기 때문에 수동태의 형태이기 때문에 네가 끝마쳐진다라는 뜻이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끝마쳐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f you are finished는 뭐하고 똑같다? If you 아니 when you are finished는 when you finish하고 같아요. 수동태인데 수동태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말버릇입니다. 그냥 if you finish reading it. 그리고 여기 버르장머리 없이 뭐하지 마라. will be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왜? 뭐에 무슨 절에서? 시간에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 해줘야죠. 그러니까 when you will be finished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는 지금 책 다 읽었어? 못 읽었어? 못 읽었죠. 뭘 보고 하냐면 얘가 애초에 뭐라 그랬어? 그렇죠. 책 읽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 읽으면 네가 다 읽었을 때 자 제이든 그래도 좀 뭐 어떤 뭔가 학습에 대한 욕구를 있는 친구죠. 그렇죠? 자기는 뭐로만 접했으니까? 접했으니까 신화를 알고 가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게임에서 뭐 그 등장인물의 어떤 신화 속 내용까지 들려주고 있으면 애들이 게임 하겠어요? 그렇습니까? 뭐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게임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토르의 망치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공격력을 플러스 5 하고 싶어. 그러면 뭐 다음 빈칸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러면서 안에 전부 다 신화 내용이야. 뭐 오디는 뭐를 얻기 위해서 팔을 잃었다. 맞나요? 틀리다요. 야, 눈을 잃었는데 모르고 팔을 잃었다 했는데 맞다 했어. 업그레이드 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뭐야 이거 너무 뻔하잖아. 이거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안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뭐 미리 알아놓고 가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because란 말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고자 하는 이유죠. 됐습니까? I want to read the book about Noel Smith죠. 됐습니까? 여기에 them이 아닙니다. 저 이건 뭘 가리키고 있다? The book입니다. 유리가 읽고 있는 중인 그 책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단수로 받아야 되겠죠. I want to read them 하면 안 돼요. 아, them 해도 상관없겠다. them이면 뭐 대신 왔다고 보면 되겠다? Noel Smith 대신 왔다고 봐도 되겠고 is로 받았기 때문에 the book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I want to read them. I want to read the book.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놓은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에 대한 대답? when이죠. 그래서 뭐에 무슨 절? 시간에 부사절이니까 어디 보르장머리 없이 you, we will see. 얘들 영화 보는 거 언제 일이야? 미래일. 하지만 보르장머리 없게 will 쓰지 말고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여기 또 보르장머리 문법 나왔습니다. 네. when, before we will se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는 기정사실? 영화 보러 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 제안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하자 말자라는 답이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yes we should 이런 게 생략됐고요. 됐습니까? 영화 보러 가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책 좀 읽어봐야 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no I don't mind at all 전혀 싫지 않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sure 다음에 생략된 말 I'm sure 대시죠. 당연히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로 사용됐기 때문에 목적어죠. 겉 만드는 대 생략은 무조건 겉 만든다고 생략되는 건 아니라 했죠. I'm sure that you will like this book too. This book about Noel Smith 됐습니까? 북유럽 신화에 대한 이 책을 좋아하게 될 거란 걸 확신해 라는 표현이니까 you
must like this book too. 됐습니까? Like를 사용해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You must like this book too. 됐습니까? 너는 좋아할 게 틀림없어. 됐습니까? Like this book too는 생략했습니다. You must like this book too. 됐습니까? 긴 대화였기 때문에 내용 파악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의 시작을 제이든이 먼저 합니다. 뭐 하는 중이니 했더니 뭐 하는 중이다? 책 읽는 중인데, 책은 책인데 어떤? On Null Smith.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because를 붙였습니다. 왜 읽고 있는 중이다? Because I'm really into them these days. 됐습니까? Because I'm really into Null Smith these days. 그래서 유리가 요즘 푹 빠져 있는 건 뭐? North means 북유럽 신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유 묻기 붙였습니다. 도대체 왜 좋아하는데? 됐습니까? Why do you like them so much? 됐습니까? 좋아하는 이유 몇 가지? 두 가지. 스토리 흥미롭고 영화도 많더라. 됐습니까? 네. The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I am very interested in the stories. And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North means.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로 화제가 바뀝니다. 그 영화들 중 any good이 있냐? 그래서 are any movies good?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Are they any good? 그것들 중에서 any good, 좀 좋은 거 있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말이야, 영화 보러 같이 가자. 됐습니까? Yes, there is actually a movie about 토르. 토르 추가 설명. A famous god in Null Smith. 됐습니까? 어? 토르? 나도 들어봤는데. 됐습니까? 네. Oh, I know him. 됐습니까? I know Thor. 그리고 알게 된 경우에 he is my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됐습니까? 어? 그래? 그런 경우라면 유리가 아무래도 제이든한테 미리 좀 알고, 제이든한테 관심 있어가지고 제이든이랑 좀 어떻게 해보려고 엮어보려고 이제 밑밥 갈고 있는 것 같아. 일부러 하필이면 그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됐습니까? 어, 뭐하고 있어? 제가 이제 게임 맨날 하는 거 봤는데 맨날 망치 들고 있는 캐릭터가 나오더라. 됐습니까? 어, 저거 내가 아는데, 토르인데, 어, 한번 엮어보자 이러면서. 됐습니까? 네. 똑똑하죠? 그렇죠, 유리. 전략을 잘 세웠죠. 됐습니까? 어색하지 않게. 됐습니까? 어, 너도 좋아하고, 너 페이보릿이잖아. 나 요즘 푹 빠져 있어. 됐습니까? 공통점. 그래서 공통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배우세요, 이런 대화에서 연애하는 방법 좀. 됐습니까? In that case,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어, 얼마나 자연스러워. 그래서 너 좋아하잖아, 나 좋아해. 그러면 같이 가야지, 당연히. 그랬더니 제이든이 이제 뭐 당연히 받아들이고, 아, 나 좀 그, 뭐야, 좀 제이든이 이제 유리한테 좀 무식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책 좀 읽고 사전 조사 좀 해야 되겠다, 놀 스미스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끝나 다 읽으면 좀 읽으면 될까? 됐습니까? 그래서 분명 좋아할 거야. 너 토르 좋아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도 분명히 좋아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만나보겠습니다. 시작은 요리가 천원 함정에 빠져있는 제이든 먼저 얘기하죠. 됐습니까? 네. 일부러 자꾸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면서 요리가 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이든이 먼저 그런다. Hi, Yuri.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Hi, Yuri. What are you doing?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하는 중이다. 읽는 중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읽는 이유까지 대화가 길어지니까 바로 붙입니다. 난 정말 요즘 빠져있다는 얘기까지 붙여서 얘기하는 것 같은 기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Hi, Jaden. I'm reading a book about North Smith. I'm really into I'm really into, 예, 받아와야죠. I'm really into them these days. 됐습니까? I'm really into them these days, nowadays, lately, recently. 됐습니까? 요즘 빠져있는 거. 됐습니까? I'm really interested in, 반드시 them이라야 한다 했어. 됐습니까? North Smith, 복수로 받아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푹 빠져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다음, 뭐 묻기? 이유 묻기죠. 제이든이 왜 좋아하는데, 왜 so much하게 좋아하는데. 됐습니까? why로 해도 될걸 what으로 시작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why do you like them so much
됐습니까? 좋아하는 이유 몇 가지? 두 가지. 스토리랑 그 다음에 명화가 많다라는 거. 있다, 들이 있다라는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the are very interesting and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North Meads. 됐습니까? About them 해도 될 걸. 이번엔 them 계속하면 좀 생각해야 되니까 써줬어요. 됐습니까? I am very interested in the stories because the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and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여기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으니까 there 하고 저 뒤에 새로 나온 영화는 몇 개니까? 한 개니까 그때 한 개가 있다라고 하고 사실은 말이야 이런 말도 넣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North Meads 하고 있고 다음 말은 뭐였더라? 다음 말이 보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영화를 가지고 뭐 괜찮은 거 있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are they any good? 이란 말 나오죠. 추천해 줄 만한 거 뭐라도 있니? 라는 말 짧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Are they any good?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영국처럼 한다 그러면 제이든 할래? 유리 할래? 제이든 하겠죠. 됐습니까? 아닌가요? 비슷비슷한가요? Are they any good? 됐습니까? 이제 사실은 말이야 나옵니다. 됐습니까? 사실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yes. 있다. There is actually a movie, a new movie. 뭐에 대한 about Thor. A famous North God, I'm a famous God in North Meads. 됐습니까? A famous God in North Meads. 됐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거 나온다 했어요. 여기는 뭐? Who is. 계속적용법에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 선생님 이거 과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Fact잖아, fact. 신화 속에 있는 인물들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은 토르 나도 들어봤는데 나옵니다. 됐습니까? 나 걔 알아? 걔는 나의 온라인 페이보리트 뭐 이런 거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 I know him. He's my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됐습니까? He's my favorite online. 토르 is Jaden's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유리즈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캐릭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준비해 갖고 왔겠지? 빨리야. 일단 요거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세요. 빠바란다 파워리 뭐야 그거 유형편 가지고 왔지? 그 다음에 전번에 이게 뭐야 안 가져왔던 모의고사 어느 거 나오고 어느 거 안 나온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랬더니 그런 경우라면 나오죠. 그런 경우라면 we should 제안하는 표현 같이 하자고. 됐습니까? 그래서 in that case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that case가 then이라든지 if Thor is your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라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yes라든지 뭐 그러자라는 대답 아예 생략하고 바로 해도 되겠니 나옵니다. 이제 만약 내가 뭐 해도 되겠니? 빌려도 되겠니? 언제? 네가 끝냈을 때. 됐습니까? 내가 수동태적 표현이지만 수동태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라 해서 말버릇으로 많이 쓰인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시켰니? Do you mind? 만약 내가 빌린다면 If I borrow 무엇을? Your book을 it 해도 될 걸 했네요. Your book을 언제? When you are finish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알고 싶다 였나요? 뭐가 되죠? 나는 읽고 싶다네요. 그래서 I want to read what? It them.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에 볼 건데 미래 쓰지 말고 됐습니까? 현재 써서 when before we see it 나오죠. before we see it I see the movie. 됐습니까?
I want,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 북이고 여기는 더 무비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두 개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막 헷갈리는 게 비칭하는 게 여기저기 많아. 신화 얘기했다, 책 얘기했다가, 영화 얘기했다가 됐습니까? 새로 나온 영화 얘기했다가 됐습니까? 네. Okay, the movie. Okay, 그랬더니 이제 확신 표현하는 거 나옵니다. 일단 뭐 좋다 그러고요, 빌려가라 그러고요, 너 나래로 나옵니다. 기본적인 거 전혀 싫지 않아. 그런 다음에 나는 확신한다, 네가 그것을, 이 책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 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No, not at all. I'm sure you will like this book too. 이러죠. You will like this book too.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지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가 온라인 게임 아니야. 제이든에서 대해서 쭉 얘기하면 제이든은 노르스 미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뭐를 통해서 누구를 접했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토르를 접했고 됐습니까? 토르가 뭔지 설명해 주니까 알게 된 거고, 유리는 뭐 빠삭합니다. 됐습니까? 쭉 알고 있다는 거, 책 읽고 있고요. 유리는 게임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레스 체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